게임을 하다 보면 손을 잡게 되고 손을 잡게 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난 남자친구. 우리 안 한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한편 집이 없는 소녀에게 아저씨는 결혼하자고 하는데. 야, 우리 결혼할까? 혹시 지금 나랑 자려고 그러는 거야? 영화 친구 김시사.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절대 울지 않는 소녀 미소는 3년차 프로 가사 도우미입니다. 말이 좋아 프로고 사실은 청소를 해주고 아슬아슬한 생계를 이어가는 중인데.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쌀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마음은 또 어찌나 좋은지 소외된 새들에게 어렵게 얻은 쌀을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낙이라고는 담배 한 모금에 위스키 한 잔. 벌써부터 씁쓸한 인생 맛을 알아버린 이 소녀. 골방에서 웹툰 작가를 꿈꾸는 남자친구와 게임을 합니다. 이거 유치해 보이는데 은근히 개꿀잼? 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뭐고 없죠. 게임하다 보니 손을 잡게 되고 손을 잡게 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난 남자친구. 우리 안 한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운동을 너무 오래 안 한 커플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얼음! 땡! 아, 차가워! 이 작은 방은 보일러도 안 들어와서 운동도 못합니다. 그래도 이 커플은 행복합니다. 서로를 꼭 껴안아줍니다. 남친은 돈을 벌기 위해 떠나고 미소는 개인 금고에 저금하는데 이게 뭐야! 한편 바퀴벌레가 돌아다녀도 감지덕진 방 월세가 오릅니다.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 바퀴벌레 도망친 거 저 보이세요? 개웃기네 진짜. 이제 잠시 머물 곳도 없어진 미소는 캐리어를 이동식 집삼아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번 고객은 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화려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방, 고층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창밖 풍경, 비싼 술과 속옷이 이 고객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미소에게 발견된 액자 속 고객은 지금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미소는 그 액자를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청소가 끝나고 위스키 한 잔을 마신 미소, 새해를 맞이합니다. 에세이 하나 주세요. 딱히 변하는 건 없지만요. 집이 없어진 미소는 잠자리 겸 일거리를 얻기 위해 함께 밴드 활동을 한 오랜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한때 멋진 베이스 기타 연주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운영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제는 사무실 한켠에서 몰래 링겔을 마시며 야근을 버티는 직장인이 다 됐죠.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이 추운 날 미소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그럼 네가 들어야지 내가 들어? 이제는 아줌마가 된 키보드 현정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한약을 먹습니다. 아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약을 마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안 마시면 머리카락이 새하얘지기 때문입니다. 백발돼. 가족밥 해주느라 정작 자기 밥은 못 먹는 친구에게 반찬을 해주고 다시 집을 떠나는 미소. 이제 그녀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역시 꿀잠은 엎드려서 자야 제맛이죠. 잘 잤다. 양치질하고 머리카락 감고 시원하네요. 최신형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면 외출 준비 끝! 다음은 보컬 김록이 오빠 집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음흉하지? 과도할 정도로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들.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칭찬! 밥상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인심 좋은 분들이네요. 근데요 갑자기 어머니는 호적조사를 하지 않나? 고향이 서울이요. 부모님은?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걸 또 못 나가게 하지 않나. 쟤도 그냥 다 털어도 돼. 손님 방은 열어보니 고추밭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 전립선 안 좋아서 아무 짓도 못해. 라고 말해놓고 빤히 보더니 야, 우리 결혼할까? 혹시 지금 나랑 자려고 그러는 거야? 느끼한 말까지 합니다. 한 대 치고 싶네요. 어쨌든 무사히 날은 밝았고 잠깐 외출하려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순간 스쳐가는 늑대의 말.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인데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 이 집에 무서운 계획을 눈치챈 미소는 어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과연 떠돌이 소공녀 미소는 이 무서운 가족의 집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러다가 진짜 결혼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쫄깃해져서 뒷이야기가 갈수록 궁금한 오늘의 영화는 소공녀입니다. 독특한데 심지어 재밌는 독립영화 제작사 광화문 시네마의 네 번째 작품인데요. 아마도 제 영상과 함께 쭉 잘 따라오셨으면 족구왕, 범죄의 여왕에 이어 소공녀까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족구왕이 스포츠와 대학교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스포츠 청춘물이라면 범죄의 여왕은 청춘을 바쳐서 공부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범죄가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 청춘물이고요. 소공녀는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이 시대의 청춘들을 대변하는 미소를 중심으로 로드무비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영화입니다. 미소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 해도 참 재밌는 영화죠.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미소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잊어버린 미소를 찾아주기도, 슬픔에 빠진 사람을 다시 찾아주기도, 심지어 밥까지 챙겨주는 정말 대단한 프로 가사 도우미죠. 수상한 가족의 집에 갇힌 미소는 탈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은 없는데 집은 구해야 하고, 남자친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잘해주고, 뭐지 이놈? 결혼하자고? 응? 급기야, 뭔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고급 아파트에 살던 여성은 미소를 해고하는데 언니 잘린다고! You fire! 유일한 낙인 위스키 값도 올라버린, 저기 더 강세가 올라서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한 소녀의 극적인 삶을 그려낸 영화 소공녀. 오늘 밤 이 영화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금방 또 돌아올게요. 영화 친구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이 이렇게 변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